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갈등이 안 풀릴 것 같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또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서 극적으로 손을 잡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공개 일정 취소하고 서울 떠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 나흘 동안 갈등이 안 풀렸다가 2시간 만에 확 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이 윤석열 후보가요,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이런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선대위 구성으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하자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대위 개편도 이뤄질 것이라는 대화가 오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모든 사항을 공유하고 직접 소통해 패싱 논란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모습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만나기 직전까지도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 먼저 어떻게 변했는지 들어보죠.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것 같은데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네, 당초에는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자맹을 재충전 정도로 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어제는 이 대표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당초 윤 후보 측에선 이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이런 반응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 온다는 소식에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뒤이 대표를 붙잡아 놨습니다. 네. 이 소식을 들은 윤 후보가 곧바로 울산으로 향하면서 만찬이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권성동 사무총장 등은 자신의 거취를 윤 후보에게 일임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할이 좀 있었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는데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게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물밑에서 이 권성동 사무총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김전 위원장의 합류를 꾸준히 설득해 왔다고 합니다. 이 울산 회동 전에 사실상 김전 위원장의 수락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준석 대표와의 만찬 때윤 후보와 김전 위원장이 통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라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발표를 했죠. 네. 이 선대위 원톱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고 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당장 권성동 사무총장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 보고를 했고요. 네. 선대위의 변화도 시사했습니다. 태서 부여는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종합상황본부에서 뭐 기획이나 전략 업무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중도적인 인물들을 좀더 영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논의를 좀더 진전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김병준 위원장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걸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네,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이 김병준 위원장과 다소 이제 갈등이 있는 그렇죠. 듯한 모습 보여왔잖아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할 배분이 어디서는 나는 내 임무만 하면 내가 임무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역할이 뭐 따로 선거 때 무슨 역할 배분할 게 없어요. 아니 어저께 누구야 후보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와도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일을 시작하면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홍보나 기획 업무는 다 맡기고 자신은 운동선수로 열심히 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네, 어쨌든 후보 선출 한달 만에 국민의힘 선대위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는데 여야 네.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대결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는 기자였습니다.